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홍유나 매니저입니다. 제가 진행할 교육은 프로페이스 HMI GP 프로 EX 실습에 대한 내용이고요. 교육 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HMI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로페이스 HMI의 제품 라인업, 그리고 HMI의 통신 방식에 대해서 이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적화 실습으로 넘어가는데요. 프로페이스 HMI의 적화 소프트웨어인 GP Pro EX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아래의 기능들을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어떻게 파트들을 만드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장비나 아니면 HMI 설정하는 부분들을 같이 배워볼 겁니다. 먼저 HM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HMI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판넬 앞에 HMI 장비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이 판넬의 얼굴 역할을 하는 제품이 이제 HMI이고요. 기존에는 HMI가 없었을 시절에는 이렇게 HMI 대신에 어떤 스위치나 램프나 아니면은 뭐 인디게이터 같은 이런 작은 부품들을 판넬에 설치를 해서 안에 있는 장비들의 뭐 상태를 지금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실시간 값들을 보거나 뭐 어떤 조작을 할 때는 스위치를 사용해서 조작을 했었습니다. 1989년도에 프로페이스 브랜드에서 HMI라는 것들이 HMI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이전에 어떤 스위치나 뭐 램프, 인디게이터 같은 부품들을 다 제외하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이런 HMI 터치 판넬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치 판넬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내가 보고 싶은 장비의 데이터들을 수치값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위치나 램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넣어놔서 장비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HMI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안 됐던 어떤 장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뭐 이런 데이터 값을 실시간 이력으로 남긴다든지 아니면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을 발생한다든지 트렌드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할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HMI는 어떤 PLC, 대표적으로 PLC와 같은 하위 장비들과 통신을 하면서 하위 장비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하위 장비 데이터를 조작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하위 장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신 포트를 사용을 해서 하위 장비들을 연결합니다. 저희 프로페이스의 HMI는 통신 포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GP 4000 시리즈를 기준으로 시리얼 포트 두 포트가 있습니다. COM1 포트는 RS232 통신, 그리고 COM2 포트는 RS422, 485 통신이 되고요. 그리고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GP 4000 시리즈는 이더넷 포트가 하나고요. 그 상위 모델인 SP5000 시리즈는 이더넷 포트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시리얼 포트나 아니면 이더넷 포트에 이렇게 디바이스들을 연결해서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하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합니다. 최대 통신할 수 있는 장비의 대수는 최대 서로 다른 4종의 기기와 접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COM1 포트에 먼저 M사의 PLC, 그리고 COM2 포트에 요코가와의 운동회, 그리고 이더넷 포트에는
오므론, 요코가와의 PLC 이런 식으로 총 4종의 접속기기와 동시에 통신이 가능합니다. 프로페이스의 제품 라인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흔히 말하는 HMI는 GP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단계 위 단계에 있는 모델이 스마트 포탈이라고 해서 SP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SP 시리즈는 디스플레이 모듈과 박스 모듈이 결합이 돼서 사용이 되는 제품이고요. SP 시리즈의 모델에 따라서 이 HMI를 단순 장비 데이터를 표시하는 HMI 터치 판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얘를 PC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베이스의 터치 판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순 HMI의 기능뿐만 아니고 어떤 PDF 파일을 열어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PLC에 레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레더를 수정해서 전송을 한다든지 하는 기능들도 이 SP 시리즈를 사용하시면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단계 윗 단계 있는 제품이 인더스트리얼 PC라고 해서 저희 PS 시리즈가 있습니다. 산업용 PC고요. 얘는 IPC라고 해서 윈도우 타입의 PC이고요.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라인업은 GP 시리즈를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LT 시리즈라고 해서 저희 HMI와 소형 PLC IO들이 여기 결합이 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형 PLC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조그마한 장비에다가 이 LT 시리즈를 사용하셔서 HMI 하나로 PLC의 기능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버전의 HMI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프로페이스 리모트 HMI이고요. 현장에 있는 HMI를 이렇게 태블릿 PC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또는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화면을 땡겨와서 볼 수도 있고 조작도 할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은 GP-Pro EX라고 해서 프로페이스 HMI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작화 소프트웨어의 툴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가운데 화면에서 어떤 화면을 만드는데 GP Pro E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파트들이 이 위에 툴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가져다가 끌어서 화면에다가 놓으면 파트를 배치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스위치, 램프, 수치 표시기, 알람 파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쉽게끔 아이콘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들도 간단한 교육만 받으시면 GP Pro EX를 쉽게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GP Pro EX의 가장 최신 버전은 현재까지는 4.08.200 버전입니다. GP Pro EX에서 화면을 작화하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것으로 저장이 됩니다. 프로젝트 파일의 확장자명은 .prx라는 확장자명을 가지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정보들은 이 왼쪽과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만든 어떤 화면들, 그 안에 있는 파트들, 여러 가지 스위치, 램프, 데이터 표시기와 같은 화면이 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HMI, GP 타입, 그리고 하위 PLC 디바이스들의 정보, 통신 설정과 같은 정보들도 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폰트,
그리고 기타 설정한 항목들, 그런 것들이 이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 파일을 HMI 안에다가 전송함으로써 HMI에서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전송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PC에서 GPPro EX를 열어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만든 프로젝트 파일을 저희 HMI, 터치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전송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SD 카드 또는 USB 메모리에 아까 그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셔가지고 이 HMI 안에 SD 카드나 USB 메모리를 꽂아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송 케이블을 PC와 HMI 간에 연결하셔도 됩니다. 전송 케이블은 랜 케이블 또는 USB 케이블이 있고요. 이 USB 케이블 또는 랜 케이블을 PC와 그리고 HMI 간에 연결을 하고 저희 GPPro EX 안에 있는 트랜스퍼 툴, 전송 툴을 사용하셔가지고 프로젝트 파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GPPro EX와 프로페이스 HMI에 대한 간단한 이론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은 직접 GPPro EX라는 작화 소프트웨어를 열어서 어떻게 작화를 하는지,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기종이나 아니면 PLC 설정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